조그마한 암자가 아니네요. 저기 아 제법 큰데요. 나무도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고, 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은 최소 뭐 150년, 20년 돼야지만 보호수로 지정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래된 나무가 있네요. 이 느티나무야. 약 1200년 된 수령이랍니다. 아야, 나무 직경이 1100cm. 와, 참 대단하네요. 이런 나무 보면 너무 기특해요. 아, 여기도 너무너무 예쁜 색감을 가진, 빨강 아니고 약간 이런 주황빛 나는 단풍나무가 너무 예쁘게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새들 소리도 들리시죠?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도 입구에도 이렇게 약간 시들어가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수령도 예쁘고, 아주 오래된 수령도 오래되고 수형도 예뻐요. 경리에 들어가면 말을 못할 것 같네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살짝이 땀이 났었는데 산들 바람이 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는 진짜 단풍나무를 종류별로 원 없이 본것 같습니다. 아, 내 고향에서부터 내장산, 강천산, 그리고 하동산계사까지 너무 예쁜 단풍을 다본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저기 대나무 밭에 새들이 천국입니다. 새들의 천국. 오늘은 하늘에 구름도 굉장히 이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구름 좀 보기 힘들죠? 예쁜 구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생생한 국화가, 세상에. 세상에. 너무 생생한 국화예요. 피 한 점 없네. 제가 코로나 이후로 어디 가면 물을 안 먹었어요. 산사에 가면 다 우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 못 먹었는데 여기서는 물 한 잔 먹고 갑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청정하네요. 이 나무는 돌배나무 같아요. 돌배나무. 돌배 배를 따지 않았네요. 그대로 있어요. 세상에, 이 싱그러운 나무 좀 보세요. 봄 같죠, 봄? 새소리 하며. 세상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하늘의 구름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소국들은 이렇게 졌는데 대국이 저렇게 싱싱하네요.
너무 맛있게 생긴 호시예요. 여기 계신 분이 하나 드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자연 홍시 같아요, 홍시. 하나만 얻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또 생생하게 꽃도 피어있어 반겨주네요. 홍시 너무 맛있겠죠? 이 지붕에 보세요, 지붕에. 지붕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서, 기와 지붕에. 어머, 너무 생생하게 피어있어요. 돌배, 아직도 많이 돌배 나무에 많이 달려 있어요. 따놓으셨더라고요, 스님들이. 포대에 따놓으셨던데, 아직.